네, 이번 시간은 토목기사 2022년 2회 상하수도공학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1인 1회 평균 급수량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서 수량이 크다. 이건 상식 문제 아닌가요? 당연히 수량은 대도시가 더 크겠죠. 사람이 많은데. 근데 하나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될게 우리 첨두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첨두율은 최소 유량분의 최대 유량 비를 얘기를 하죠. 최소는 아니고 평균이라고, 평균. 평균에 비해서 최대가 얼마나 큰가. 즉, 변동력이 크면 클수록 첨두율이 커요. 그래서 그 변동률은 소도시가 대도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는 항상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평균값과 최대값 차이가 덜 나는데 소도시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과 최대 차이가 좀더 크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볼까요? 공업이 번성한 도시는 당연히 소도시보다 수량이 크겠죠. 물을 많이 쓸거 아니에요. 기온이 높은 지방은 추운 지역보다 수량이 큰 이유는 더우면 여러분도 많이 씻으시죠?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표면 부하율을 계산하는 거네요. 자, 우리 표면 부하율은 Q/A. 얘를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유량이라는 거 보면, 우리 부피는요,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네, 면적 곱하기 수심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식에서, 여러분, 요식 가지고 우리 Q/A를 로 정리하면 t분의 h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h 수심 4m를 체류 시간 1시간으로 나눈 걸로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긴 hour를 day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요 큐브미터 퍼 미터 제곱 데이는 계산할 때 보면 그냥 편하게 미터 퍼 데이 이렇게만 나오도록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아워 약분 되죠. 자, 그래서 얼마 나오나요? 96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입니다. 문제 3번. 자, 이 문제가 우리 2022년 1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뭘 구하라고? 계획일을 평균 급수량 구하라고 나왔었는데 그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인구 1000명인 A씨에 지금 배출시설 한 개가 설치될 예정이에요. A씨가 있는데 인구가 1000명이 이미 있어요. 그죠? 아, 만 명이 이미 있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배출시설이 지금 설치가 될 예정인데 이 배출시설의 유량이 200 큐빅미터 퍼 데이고 그 다음에 BOD 농도가 얼마? 500g BOD 퍼 큐빅미터네요. 자, 그러면은 이 배출시설과 A씨 합쳐서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 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적합한 최소 계획 인구 수는 얼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구 당량이라 그래요. 요거. 요게 인구 당량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낼수 있는 BOD량이 얼마냐? 이게 인구 당량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BOD량을 안다면 그럼 그거를 뭘로 이제 인구 당량을 이용해서 여기에 계획 인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당량은 단위가 그램 퍼인 1이에요. 하루에 한 명이 뭐를, 뭐, BOD든 COD든 이걸 얼마나 내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획 인구를 그 우리 궁금한 거잖아요. 이미 얘는 알아요. A씨에는 지금 만 명이 살고 있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폐수 배출시설, 새로 신설한 배출시설이 인구 당량이 얼마냐, 즉 계획 인구가 얼마냐, 여기에 인구가 얼마냐. 여기서 나오는 BOD를 우리가 인구 당량으로 환산했을 때그 인구가 얼마인지를 알면은 그걸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계획 인구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 배출시설에 계획 인구 수, 그러니까 인구 수입니다. 계획 인구 수. 자,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보세요. 자, 주어진 지금 BOD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당량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 단위 환산으로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몇 명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50g BOD in day 이걸 먼저 쓸게요. 그럼 나머지를 다 없애주면 인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BOD가 얼마냐 있냐 봤더니 BOD가 네, 500g BOD 1큐빅미터당 500g의 BOD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량을 또뭘 이용해서 200큐빅미터 퍼 데이 요거를 이용해서 단위환산 해주면 보세요. 저는 지금 요것만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BOD를 먼저 없앴고요. 그다음에 요 큐빅미터를 없애기 위해서 유량을 곱해줬어요. 요거 데이 데이도 약분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배출시설에서의 이제 나오는 BOD량이 몇 명분, 인구당량으로 몇 명분에 해당하냐라고 봤더니 2,0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전체 두 개를 합쳐서 처리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계획 인구는 만 명에다가 원래 A씨에 있던 만 명에다가 이 2,000명을 합친 거랑 같겠죠? 그래서 12,000명이 돼요. 그래서 정답이 네, 2번이 됩니다. 4번 문제, 자, 요거는 꼭 맞춰야 되는 거죠? 관의 유소, 그죠? 적정 유소. 보시면은, 우수 관로, 그 다음 함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네, 최소 유속이 0.8이에요. 항상 여러분, 관의 최대치는 3.0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관이 파손되기 때문에 최대 유속은 3.0으로 정해놨고, 그 다음에 최소 유속은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수관에는 모래자갈처럼 좀 무거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유속을 더 빠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